예, 지금 소개받은 문기봉 센터장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8년간 그 한아세안센터라는 이제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그 아세안 열 나라, 특히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포함되어 있는 열 나라를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사업들을 이제 주관을 했었고요. 그 전에 한 15년 정도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현대종합상사에서 이제 그 상사원으로서 그 사업을 개발하는 그 어떤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트남의 어떤 기회와 그 어떤 변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이제 베트남 하면 이제 이미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40분 동안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고민한 결과 제가 한 5가지로 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어떤 변화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지리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작년에 그 이제 올 2월 달에 TPP 사인하면서 FTA 관점에서,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리테일 시장에 이제 한국에서도 들어가고 이제 베트남에 그동안 수출했던 거 지금도 많이 하는 게 이제 자본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비재 특히 그 유통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그 국영 기업들 이제 민영화시키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M&A 기회가 있는지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베트남을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하고 제가 하고자 왔는데요. 베트남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은 베트남만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베트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쪽에 가장 큰그 세계에서 12번째로 크다 그러는데 그 동남아시아 가장 긴 강이 있죠. 그 메콩강을 중심으로 그 여섯 나라가 모여 있어서 이제 거기를 그레이터 메콩 서브리즌에서 뭐 GMS라고 그러는데요. 베트남을 이해할 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강물이 내려오고 있는 중국과 그 연결되어 있는 동남아시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간에 메콩강이 막고 있거든요. 이 막고 있는 메콩강을,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다리를 놔주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메콩강에 대한 부분,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열나라, 아세안이 열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동남아국가연합, 유럽의 EU처럼 되어 있는데, 그 열나라의 한 중요한 회원국으로서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아세안 공동체 그 중에 중요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이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베트남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걸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 그러는데요. 아세안과 한중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아세안 플러스 6와의 관계,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 베트남의 어떤 지리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메콩강, 아세안,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6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메콩강인데요. 메콩강을 끼고 있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는 이제 여섯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조금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메콩강이라고 그러고요. 발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를 거쳐서 뭐 베트남은 밑에 들어가 있죠.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 이제 캄보디아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메콩강 덕분에 여기 메콩 델타라 그러죠. 이쪽에서 벼가 많이 쌀이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베트남이 지금 태국하고 같이 쌀 생산 1, 2위 국가를 다투고 있는데요. 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메콩강 수계의 한 30%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라오스입니다. 근데 라오스는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지만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서 수력 발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그 아세안의 배터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콩강을 끼고 지금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력 발전을 좋아하는 나라는 사실 이제 라오스보다는
라오스의 지형과 저기 메콩강의 강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은 태국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라오스하고 협상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력 발전소를 짓고 그 발전된 전기를 사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라오스가 농업 국가인데 그 수출 1, 2 품목을 다투는 거는 이제 전력 서비스입니다. 그 자기들이 생산한 전력은 아니고 그 수력 발전소를 세울 때만그 서로 협정한 바에 따라서 전기를 이제 태국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댐을 막으면은 물이 적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라오스하고 이제 분쟁도 있고 협력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곡창지대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섯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메콩강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메콩강을 이용하죠. 물류로도 이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기로도 이용하고 싶고. 그런데 일본도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맹주로서 봤을 때는 이쪽에 그 태국에다가 이제 생산기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이쪽 동쪽 서쪽으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동쪽으로 나가서 그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동서로 이제 길을 많이 뚫고 있어요. 근데 이 메콩강이 딱그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제 메콩강이 짧은 데는 강폭이 짧은 데는 우리 한강 정도인데 긴 쪽은 한쪽에서 한쪽 끝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바다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짧은 쪽에다가 다리를 놔주는 일들을 이제 ADB를 통해서 많이 해주는데 현재 그 다리가 한 5개 정도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지도는 뭐냐면 이제 ADB에서 만든 지도인데, 지금 ADB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대 총재는 전부 일본에서 나올 정도로 일본의 지배력이 높은 그 국제기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본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일본에 또 협력기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서경제회랑 그래서, 미얀마로부터 태국 거쳐서 라오스에서 베트남 가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요 부분은 뭐, 이제 고속도로라 그러는데, 고속도로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로 되어 있지만은, 또 일부 구간은 뭐 왕복 2차선이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달구지 지나가면 이제 길을 막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길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그 길에다가 이제 물류도 흘려야 되고, 물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 나라마다 국경에다 이제 그 세관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물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그 베트남에서, 저기 태국에서 저기 라오스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차량 번호판을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차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서로 협정을 해가지고 한 200대씩은 그 태국 차지만은 라오스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자. 그 다음에 운전 면허증도 뭐 태국에서 받은 것을 뭐 베트남에도 쓸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아세안 면허증을 만들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지금 길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들은 아직도 2차선이지만은 계속 그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4차선으로 만들고 좀더그 빨리 갈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길이 뚫리고 물류 통관이 된 다음에는 요 지역에다가 이제 물류 핵심 지역에 산업공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은 태국은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베트남도 있는데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라오스에 여기 보면은 그 사반타킷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제 라오스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이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여기다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라오스를 좀 이용해 보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아직은 상당히 이론적이고요. 왜 그러냐면 라오스 인구가 한 8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차게 여기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미얀마로부터 시작해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캄보디아 거쳐서 나오고 있는 이 남부경제회랑도 지금 많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그 도로는 여기 하노이를 중심으로 오른쪽 끝으로 가면 난닝이 있고 왼쪽 끝으로 가면은
저희 쿤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V자로 도로가 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리고 산업적으로 또 생산기지로서 왜 베트남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뒤에 나올 FTA도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그 경제, 그 어떤 고용환경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와서 멀리 가면은 그동안 만들어놨던 그 밸류체인들을 다못 쓰거든요. 그래서 또 신규 투자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원자재가 가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 하노이 중심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그 부품이라든지 그 밸류체인 연결을 중국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물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문화적으로도 한 100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요 지역은 사실 중국이냐 베트남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딱그 구분 짓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지금 그 동질화 돼가지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좀더그 각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베트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왔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 주요 도시들이 있죠. 호지민하고 하노이를 중심으로 뭐 다낭도 있고, 쿤터도 있고, 뭐 하이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을 얘기할 때뭐 이만큼을 다 얘기하진 않더라도, 지금 프놈펜하고 이쪽에 사반나켓 정도, 그 다음에 비엔티엔 정도는 베트남과 연결져서 봐주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호지민, 여기 프놈펜 쪽에 한국의 섬유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 섬유 기업들이 사실은 생산을 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여기 시아누크빌이라고 캄보디아의 항구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조금 물류비가 들더라도 호지민으로 가면은, 미국으로 가는 배를 좀 빨리 탈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기 항로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이렇게 뭐 둘이 사이는 좋지 않지만은, 이쪽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놈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쪽으로 보면 난닝, 그 다음에 이쪽 쿤밍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된 지도인데요. 이게 난닝이 있고 쿤밍이 있고 하노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이죠. 하노이와 하이폰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7월 달에 갈 때는 여기 하노이에서 그 하이폰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였는데, 현재는 1시간 거리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이퐁도 이제 그 지금 LG전자가 동남아 생산기지를 전부 하이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퐁 쪽에 또 항구도 있고, 그래서 하이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기 이 하노이하고 완전히 이제 일일 생활 그뭐 아주 그 새톨라이트 도시가 되라고 인식할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는 이쪽 난닝에서 만약에 만들어서 이쪽 상해라든지 북경으로 보낸다면은 이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는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계라든지 도로가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난닝과 그 하이퐁, 난닝에서 하이퐁을 볼 때는 사실 베트남의 항구라기보다는 자국의 항구처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닝에서 만들어서 하이퐁에서 싣고 상해로 간 다음에 그쪽에서 내륙 운송을 하는 게이 동쪽 해안 쪽으로 갈 때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현상은 여기 하이퐁과 저기 난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전에 그 미얀마 근방에 이제 중국에서 땅을 지을 때그 여기 주요 핵심 기자재들을 어떻게 운송할 것이냐.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배를 타고 여기 렘차방 항구까지 와서 육상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를 보는 시각이 이제 중국과 이렇게 도로망이라든지 물류망의 연결을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퐁하고 그 하노이의 연결 같이 지금 이제 제5도시 정도 되죠. 쿤터하고 이 호지민과의 이제 거리가 지금 한 18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80km면은 뭐한 2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메콩 델타에 강이 흐르고 그 지류들이 흘러가지고 도로 개설하기가 힘든데 이쪽도 지금 한 2020년까지는 완공 목표로 그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한 30%만 짓고 나머지 한 60%가 70%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호지민은 이제 상업과 소비와
그다음에 이제 공업 도시인데 불과 200km 내에 있는 이 컨터라는 도시는 농업 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그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이쪽도 다시 상업이나 그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동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공업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FTA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무역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FTA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베트남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이제 TPP 사인을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이제 TPP 이전에 이건 아직 발효가 안 됐고요. 그 아세안 국가로서 그 아티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안 트레이드 인 뭐, 그수에 그래가지고 아세안의 상품 협정. 그래서 아세안 10나라 간에 그 협정이 되어 있는데, 아세안 10나라 간에 지금 한 99.7%의 관세가 철폐가 됐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초민간 품목들인데요. 그 부분도 2018년도 되면은 관세 장벽을 다 철폐하기로 했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지금 철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세안 10나라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 아세안 FTA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아세안 FTA, 일아세안 FTA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EU와 사인을 했죠. 아직 발효는 안 됐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사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아세안으로서 또 베트남이 이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그래서 베트남이 그 FTA를 맺지 않은 지역은 이쪽에 보면 중남미까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참그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 한 아세안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제 경제 교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베트남 FTA가 지금 중국하고 같은 나라에 이제 발효가 됐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베트남이 이제 저기 TPP에 가입을 하면서 아직 발효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인 전에도 2013, 14년도에서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TPP의 그 이제 회원국들이죠. 뭐 당초에는 이제 브루나이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뉴질랜드 한그 약소국가 네 나라가 했던 건데 이제 12나라가 돼가지고 특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일본이 이제 가입을 선언하면서, 사실 TPP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미국 간의 FTA 성격을 많이 지녔죠. 그러면서도 또 한미 FTA와 같이 그 자유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그 FTA가 된 거고요.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섬유 수출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베트남 섬유 수출의 한 48%를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농업 국가인데 그꽉 막혀 있는 일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베트남에게는 이 FTA 성격은 사실 미국과 일본의 FTA처럼 됐지만은, 베트남으로 봐서는 농산물 일본에 팔수 있고 그 공산품을 미국에 그팔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에 이런 섬유류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섬유 수출하면서 그 미국과는 이제 유일한 쟁점이 이거였죠. 그 얀포드 룰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그 여섯 자리에서 바뀌면은 그 원산지라고 인정을 해주자 했지만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미 FTA와 같이 얀포드를 적용하자. 결론은 이제 얀포드를 적용해가지고 원사를 만든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그 협상 결과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은, 또 반사 이익이 또 생긴 게, 그러면 베트남에서 섬유 수출, 특히 그 의류 수출을 많이 한다면은 원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원사 공장들, 또 염색 공장들, 원단 공장들이 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가 그 러시를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뭐 베트남의 의지대로 되진 않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투자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TA 지도를 본다 그러면은, 섬유로 봤을 때그 베트남이 이제 전 세계의 섬유 수출 국가에 뭐 현재로 보면은 뭐한 4, 5위 정도로 보이지만은, 요 2위 그룹들이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그 수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그 이제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베트남에서 섬유를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TPP가 뭐 지금 트럼프가 어제 당선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은, 여기 지금 48% 정도의 섬유 수출량들이 사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일본은 또 1아세안 FTA로 인해서 13%가 지금 돼 있고, 또한 베트남 FTA로 지금 우리나라의 한10% 정도의 섬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있고 러시아도 지금 7%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그 2010, 그 저기 발효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EU 관계, EU도 지금 사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FTA 선진국이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그다음에 현지 베트남을 진출하실 때 FTA에 대한 그 어떤 전망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배그 FTA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됐죠. 그 저기 발효가 됐는데 여기서 뭐 다른 부분들은 보시면 알 텐데 우리한테 베트남이 양호를 요구한 거는 그 농산물 쪽을 좀 열어달라는 거였고 우리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공산품들을 좀 열어달라 그런 거였는데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이제 한 아세안 FTA에 근간을 해서 거기다가 좀더 좋게 좀더 나쁘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도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산품에 대한 양호가 높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자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관세 품목이 관세가 워낙 높지만은 3000cc 초과에 대해서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이 연간 한 20만 대에서 24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현지에서 한 80만 대, 태국 내수에서 8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베트남으로는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주로 이제 태국 자동차는 일본계 이제 도요타나 닛산, 혼다에서 생산을 해서 그 유럽이나 호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지금 그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베트남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8년도가 되면은 베트남의 그 아세안 그 경제 공동체로 인해서 그 관세가 없어지죠. 그리고 물류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도로망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더 올라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베트남 쪽에서 주로 선호하는 차는 이제 3000cc 이상보다는 1600cc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태국 동남아시아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못 나가는데 그 지금 이머지 그 떠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는 뭐 10만 대밖에 안 되고 한 15만 대 올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농산물하고 좀 연결이 될 텐데, 앞으로 그 이제 이게 어떤 양상으로 보일지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답이 다 보이거든요. 2018년도를 위해서 지금 태국과 베트남이 자동차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교역을 많이 할까 서로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하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TPP가 사인이 되기 전에는 RCEP이라는 것과 TPP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그 TPP, RCEP과 TPP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그 TPP와 중국과 아세안 주도, 특히 이제 아세안 10나라가 포함돼 있어서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 주도하고 있는 RCEP이 어떻게 될 것이냐. TPP가 사인된 이후에 조금 RCEP은 그 존재 자체가 좀 희미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변화가 되지 않겠나. 아직 그 RCEP이 뭐 이렇게 자유화 정도를 높이겠다. 뭐 내년도에는 타결을 하겠다. 원래 2015년도 말에 타결하겠다 그랬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통적으로 그 동남아시아 국 10나라 중에 필리핀이 미국의 우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필리핀과 미국과 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같은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특히 이제 베트남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 당선자가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필리핀의 어떤 외교 방향이 좀 중국 친중국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내년도가 이제 아세안이 그 창설 50주년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년도에 그 아세안 의장국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주도하에
그 아세안과 관련된 회의가 대략 한 500회 정도 열리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또 미국하고 그 EU하고 저기, 뭐죠, 러시아가 참여하는 EAS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회장국, 의장국의 어떤 발언권이 굉장히 센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필리핀과 중국의 궁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먼저 물꼬를 텄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달려갔고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제 작년 그 지난 9월 달에 그 라오스에서 그 ARF 지역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할때그 중국의 입장을 많이 지지를 한 덕분에 또또한 몸이 그좀더 친중국화 돼 가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이 남중국해 문제가 어떤 미국과 미국 주도의 그런 흐름에서 중국으로 지금 다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베트남은 이제 혼자 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국제기구 근무하면서 베트남의 어떤 외교부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국토이기 때문에 한치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어떤 지지하는지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홀로 남은 베트남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그 껴안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 초죠. 그 중국 쪽과 그 베트남 쪽에 그 중국의 지금 상위 그 저희 권력자가 지금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 지역에 대한 논의도 하고 앞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 남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같이 봐주면서 이게 지금 뭐 베트남의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반중국 그 시위 내용이었는데 2014년도 얘기고 그 지금 중국과 베트남이 밸류체인을 연결시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피벗 투 아시아를 미국이 선언했지만 다시 미국 중심주의로 간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은 매일매일 그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한 6개월 내에 지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저기 중국을 먼저 가고 또 중국의 주석이 지금 베트남 저기 캄보디아의 왕을 만나서 엄청난 금액의 경제 援助를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많이 그 이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베트남을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그이 마인 얘기를 이제 중국과 베트남 그다음에 유통에서 안할 수가 없는데요. 마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양쯔강의 악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악어는 태평양이나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면은 악어가 못 이기지만은 강에서 상어가 강까지 들어왔을 때는 강에선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사실 이제 마인의 얘기기도 하지만은 뭐 중국의 전략이 중국의 입장 또 이렇게 홈그라운드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남아 시장을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뿐 저기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것을 자기 홈그라운드화 시키면서 진출하지 않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앙마이도 다녀왔는데 치앙마이에다가도 베트남 저기 중국 주도로 거기다가 물류 기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홀세일 도매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의 물건이 저기 태국으로 들어갈 때는 그 방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도매, 소매를 이제 이어서 치앙마이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치앙마이에다가 이제 도매센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육로로 치앙마이로 와서 거기서 그 이제 다시 그 재도매가 이루어지고 소매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게 어떤 태국의 유통 룰이 아니고 중국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동남아시아,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에 그래도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이커머스 사이트죠. 그 라자다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홈그라운드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리테일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리테일 시장, 그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 그 생산에서 소비로 넘어가면서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롯데마트가 이제 진출해서 14개. 그 다음에 이마트가 진출해서 지금 이제 막 진출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일본과 또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데 태국의 움직입니다. 태국의 그 센트럴 그룹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롯데그룹에 해당되는 그 호텔도 하고 유통 강자가 있습니다. 센트럴 그룹에서 전격적으로 그 프랑스계 빅시를 인수를 했는데 대략 매장 규모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아직 롯데마트가 14개 정도이기 때문에 빅시가 기존에도 지금 그 2위 유통기업이어가지고 베트남 내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온그룹, 그 일본의 1위 기업인데 그 베트남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은 좀 전략이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들어갈 때는 2만 스퀘어미터나 3만 스퀘어미터로 들어가는데 이쪽 이온몰 같은 경우는 10만 스퀘어미터, 12만 스퀘어미터로 들어가거든요. 그 상당한 규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이 지금 기존에 이제 독일계 메트로도 있고요. 그 이런 그 외국계에서 지금 유통시장 시장의 기회를 보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네 개, 독일까지 포함해서 다섯 나라, 뭐네 나라의 승자는 어딜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쿱마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우, 그, 호지민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의 로컬 마트죠. 그래서 이 쿱마트가 이제 호지민 중심으로 있고, 하프로라는 마트가 이제 저쪽, 그 하노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까르푸도 들어오고 얼마트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못 이겼는데 그 로컬 마트가 커가면서 앞으로 리테일 마켓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데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의 우유 시장에 대해서 분유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나밀크는 이제 거의 국영 기업이자 나머지 이제 수입물 수입 그 분유들인데 그 도시에 따라서 그 선호되는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밑으로 갈수록 수입 물건 중에 좀 비싼 물건들이고 비나밀크가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비나밀크의 그 시장 점유율은 이제 중소도시로 가면 좀 높은데 하노이로 가면 좀 낮고요. 근데 또 호지민으로 가면 또그 다시 또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로컬 기업과의 경쟁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이제 소매 시장으로 갈때 아까 그 중국 발표하신 분이 중국이 너무 넓다. 그래서 북경만 가자. 북경도 너무 넓다. 한 구로 가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쪽에서도 지금 베트남 쪽을 봤을 때도 동남아시아를 다 봤을 때 너무 넓다. 그러면 베트남만 가자. 그럼 베트남도 너무 넓다.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너무 넓으면 그중에 호지민으로 갈까, 하노이로 갈까, 아니면 이쪽 중소도시로 갈까 이런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M&A인데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상당히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는 그 비나밀크입니다. 그 알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 경영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민영화시키고 있고 해외에다가 이제 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밀크뿐만 아니라 이 사이공 비어도 지금 상당히 그 우량 기업이고 하노이 비어도 우량 기업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팔아서 그 자본을 획득하고 글로벌화시키고 경영을 합리화시키자. 그 현재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한 600개 기업을 민영화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해외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알짜 기업들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대략 한 7, 8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잠재 인베스터로는 지금 떠오르진 않고 있어요. 이미 이제 타이 베버리지는 이제 태국에서 창비어를 만드는 창비어죠. 그 생산하는 쪽이고 태국의 지금 씨암 씨매트마저도 이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아까 롯데마트처럼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현지 합작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알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컬처 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발췌를 했는데 어떤 나라를 진출하거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궁합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태국을 가기 전에는 태국 사람들 군부 독재가 있고 군부가 강하고 그다음에 뭐 무에타이 같은 무예를 잘하는 나라, 그 사람들이 좀 강인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대해 보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너도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태국과 일본을 이제 같은 문면에다가 이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여러 가지인데, 저도 이제 상사 근무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하고 거래를 했지만은,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 나라는 이 시장이 큰그 독일보다는 스페인하고 이태리 쪽이 잘 맞더라고요. 그 요렇게 하나가 묶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묶인다면은,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온 경험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한국과 베트남이 좀잘 맞지 않나.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에 지금 이제 관심도 많이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유사성으로 보면은, 동남아 이제 열 나라가 있지만은, 일본이 이제 태국을 했듯이, 우리하고 베트남이 좀 어떤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다른 나라보다 좀더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은 이제 로버트 맥나마라라고 미국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을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그 발발할 때부터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을 기획했던 사람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 이제 미국이 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자서전, 회고록을 하나 썼는데, 여기 제가 공감 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졌을까?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적군인지 아군, 적군과 아군 이걸 구분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베트남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것을 좀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진것 같다. 지금 이제 비즈니스도 전쟁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이제 뭐 진출, 뭐 수출도 하시고 투자도 하셔야 되지만은, 결국 이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를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 문화라, 저기 어떤 역사나 또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지셔야 성공하는 데좀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